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플렉스 애널리스트 김세환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2분기 실적이 이제 다 끝났죠. 이제 실적 총 정리하고 그 종목들에 대한 약 30종목에 대한 저희가 전망까지 지금 오늘 같이 할 예정입니다. 아, 오늘은 특별히 이제 저희가 두 명이 함께 모였어요. 다른 미국 주식 플렉스를 찍고 계신 유중호 선임 연구원을 모셨는데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플렉스 애널리스트 유중호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둘이 하는 것도 처음이잖아요. 네, 처음 많이 저희 팀 한번 어떤 팀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는 이제 KB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미국 기업 분석을 주로 하고 있고 모델 포트폴리오를 갖고 기업 분석과 그리고 그 자문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운용을 지금까지 네, 운용, 같이 하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분석과 운용을 어떻게 보면 이제 실질적인 운용은 아니지만 그렇죠. 이제 저희가 이제 모델 포트폴리오를 또 하나 운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전체 미국을 다 담당하고 있죠. 저희가 이제 둘이 나오는 게 처음이라서 이제 팀 소개도 한번 드렸는데요. 일단 오늘 이제 2분기 실적을 저희가 총 정리를 할 거예요. 미국 주식에 대해서 웬만한 종목은 아마 이 방송을 보시면은 전부 다 이런 종목들이 괜찮을 거구나 이런 이제 포인트를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먼저 2분기 실적을 정리를 제가 간단하게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은 S&P 500 기업들이 일단 실적 발표 거의 다 됐죠. 근데 404개 기업들이 인플레이션을 언급을 했어요. 저희도 이 인플레이션 이번에 만만치가 않았죠. 네. 매출은 잘 나왔는데 이익이 급감하고 대부분 다 이제 매출 마진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그럴 때일수록 저희가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좀 어떤 능력이 좀 높아 좀 상승을 할 수 있다. 가격 결정력. 그렇죠. 네. 가격 결정력이 높은 기업들은 확실히 이번에는 조금은 그래도 다른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이번에 이제 탑 그로스 섹터 가장 성장이 많이 나왔던 건 거의 대부분은 항상 이제 IT나 뭐 이제 이런 쪽에서 나왔는데 어떤 섹터죠? 이번에는 좀 에너지 섹터가 좀 크게 큰 그로스가 나왔어요. 전년 동기 대비한 네. EPS가 한 293%가량 증가한 어마어마하게 네. 아무래도 이제 뭐 대내외적인 사건도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발생을 하면서 맞습니다. 에너지에 대한 그런 수요도 지금 많이 늘어났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EPS 가이던스가 마이너스 제시한 기업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다음 분기가 우리는 순이익이 주당 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나올 것 같다. 이런 기업들이 2019년 4분기 이후에 거의 최고가 또 나왔다는 점. 네, 확실히 이 인플레이션이 만만치 않다라는 걸 저도 체감을 하죠. 그 네 번째로는 S&P 500의 EPS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6% 성장을 했어요. 다행히도 아직은 마이너스 성장은 아닙니다. 6%지만 이건 이제 2020년 4분기 이후에는 거의 최저치를 지금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S&P 500의 76%에 해당되는 기업이 EPS가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5년 평균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한 77%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은 5년 평균보다는 조금 더 이제 못하게 서프라이즈가 네, 나온 거죠. 맞습니다. 확실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이제 두려움, 약간 그런 부분들이 실적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오늘 저희가 종목을 분석을 좀 그동안 많이 해왔죠. 자료도 많이 네. 썼고. 총 몇 개 정도 저희가 썼어요? 한 이번 2분기에만 한 27개 정도의 종목을 저희가 커버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그럼 이제 매출 서프라이즈라든지 EPS 서프라이즈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네, 우선 나왔는지. 이번 2분기에 매출 서프라이즈가 가장 높게 나온 기업으로는 골드만삭스 그리고 금융주가 네 맞습니다. 네. 금융주 중에 좀 유일하게 거의 그리고 코카콜라, 페라리, 마스터카드, 펩시 등이 있고요. 보통 저희가 이제 그 항상 투자를 좀 덜 하거나 기대를 안 했던 그런 종목들 좀 높게 나왔네요. 맞습니다. 그런 네. 기업들이 좀 기대치가 좀 낮았던 것인지 이제 서프라이즈가 높게 나왔고요. 또 EPS 같은 경우는 서프라이즈가 가장 높게 나온 기업이 테슬라 그리고 골드만삭스 여기 또 있죠. 그다음에 월트 디즈니, 월마트, 스타벅스 등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연초 이후에 주가 수익률도 한번 저희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뭐 연초 이후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종목, 그리고 네, 가장 많이 빠진 종목은 어떤 게 있나요? 우선 가장 주가 수익률을 가장 높게 오른 종목은 록히드 마틴. 그리고 디어앤 컴퍼니, 코카콜라, 유나이티드 헬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초 이후 주가 수익률이 가장 낮게 나온 기업으로는 넷플릭스, 메타 플랫폼, 엔비디아, 테라다인 등이 있습니다. 확실히 저희가 네. 아는 종목들도 많지만 아마 시청자분들이 모르는 종목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오늘 다 또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네, 차차 이제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IT 섹터 먼저 저희가 조금 종목들을 한번 훑어드릴게요.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는 네. 또 이제 유원권 님이 또 쓰셨던 네, 종목인데 이게 예상치 이번에
하회했어요, 그죠? 네, 이번에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PC 수요가 둔화된 점이 있었고, 그리고 중국 지역에 공급망 이슈가 생기면서 윈도우 판매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달러 강세에 따른 환 손실도 겪으면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실적 감소를 겪었는데요. 여전히 장기 성장성은 유효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우선 클라우드 사업이 이제 향후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미래 사업을 대표하는 그런 애들한테서 성장성이 계속 나오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저희가 반도체도 정리를 좀 많이 했는데, 저희가 반도체는 퀄컴, 엔비디아, AMD 분석을 했죠. 연초 이후에 반도체 주가 하락세 만만치 않아요. 게다가 최근에 이제 미중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약간 제약적인 모습이 생기면서 주가가 조금 또 빠지는 약간 그런 모습을 나오고 있는데, 네. 저희가 반도체 탑픽으로는 일단은 퀄컴하고 AMD를 제시를 드리고 있죠. 네. 그리고 엔비디아는 지난 방송에도 저희가 주가가 조금 이제 비싼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장기 성장성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맞습니다. 했었는데, 우선 제가 퀄컴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실적 잘 나왔어요. 예상치 상회를 했지만 반도체 기업들도 확실히 가이던스는 그렇게 높게 나오진 못했어요. 아무래도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하면 반도체를 사가는 그런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위해서 가이던스가 하회를 했고, 가격 결정력이 높다는 게 퀄컴의 장점입니다. 통신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70%를 차지를 하고 있고, 네. 매출 마진이 60%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꾸준히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 향후에 이제 예상치를 반영한 이런 이제 이익 성장성을 반영한 주가도 시장 그리고 반도체 기업 대비해서는 여전히 저희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탑픽으로서는 또 퀄컴을 하나를 또 제시를 드렸었죠. 그다음은 이제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가 이번에 실적 예상치 하회를 했죠. 근데 네. 또 저희가 좀 밝게 보는 부분도 있다고.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PC 수요가 둔화되면서 게이밍 부분이 매출이 약간 33% 가량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고요. 또한 GPU를 추가 할인을 진행하면서 마진 또한 감소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합쳐져 가지고 실적이 좀 저조했는데요. 3분기 단기 실적 또한 저조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성장성은 유효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향후 신제품과 그리고 수요 회복에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성장성을 이끌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익성 또한 장기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한 충분한 현금 흐름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분기 34억 달러 규모의 주주 환원도 실행한 것을 포함해서 장기적으로는 저희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이제 엔비디아 하면은 그래픽카드 이거 네, 하나만 좀 맞습니다. 바라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PC 시장 수요가 둔화가 되면 그래픽카드가 좀 많이 안 팔릴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오히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쪽에서 또 잘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데이터 센터 쪽에서 좀 강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서 성장성이 좀 나타날 것으로 그렇죠. 저희는 보고 이제는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기업들이 예전에는 이제 자판을 깔아놓고 장사를 했다면 21세기의 원유라고 불리는 게 또 데이터잖아요. 이 데이터를 맞아요, 어떻게 보관을 하느냐, 맞습니다. 이걸 얼마나 잘 보관을 하고 잘 꺼내 쓰느냐가 또 꽤 큰 관건이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또한 이제 옴니버스라는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을 또 이제 그렇죠. 판매를 시작하면서 여기서도 성장력이 향후 좀 나을 것으로 네.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엔비디아는 저희는 또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네, 그 다음 이제 AMD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탑픽으로 제시드렸던, 어떻게 보면 이제 엔비디아하고 AMD를 비교하면 저희는 주가적인 측면만 놓고 봤을 때 AMD가 더 싸다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PC 시장 수요 둔화 있었지만 여전히 AMD 같은 경우도 데이터 센터 사업 부문 크게 증가를 했어요. 매출이나 EPS도 거의 60에서 70%대 성장성이 나왔고, 데이터 센터 매출이 거의 80% 증가하면서 전체 매출이 한 23%를 차지를 했습니다. 에픽 서버 프로세서라든지 AMD 인스팅트 GPU가 선전을 했고, 근데 이게 PC 수요는 둔화가 나타났지만 PC는 보통 저희가 집에서 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데스크탑 같은. 네. 하지만 야외 활동도 증가를 하면서 노트북의 이런 프로세서 매출도 증가를 했어요. 데이터 센터와 노트북이 잘 나온 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는 이제 주가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이익 성장성을 반영한 주가는 여전히 저희는 AMD는 저평가되어 있다. 하지만 이제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상을 하면 그런 부분이 가이던스에 조금씩은 반영은 되고 있지만, 현재 주가 이제 한 3년치 정도 EPS 그로스를 반영한 현재 주가는 저희는 상대적으로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마스터카드인데, 마스터카드가 보통 저희는 이제 금융회사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IT 쪽에 그렇죠. 들어가 있죠. 맞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수수료를 갖고 있는 그렇죠. 브로커리지만 그렇죠. 하고 네, 약간 그런 프로세서만 가지고 있는 네네네. 거기 때문에 실적은 좀 어땠나요? 네, 그래서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야외 활동이 증가하면서 특히 해외 지역에 결제가 증가하면서 결제 거래량과 결제 거래 대금 모두 증가하면서 실적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흐름이 3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3분기에 이제 휴가 시즌이 또 겹치지 않습니까? 그쵸. 많은 분들이 해외로 여행을 가시고 하시면서 네. 이제 카드 사용량 그런 소비가 증가할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따라서 실적 성장이 예상되고요. 그리고 최근 여러 은행들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이런 시장 영역 확대로 이어지면서 이게 매출 확대로 나타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에도 꽤 괜찮은 실적을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충분한 이런 잉여 현금 흐름에 기반해서 주주 환원 또한 29억 달러 정도 실행했고 주가 수준은 동종 기업인 비자나 이제 시장 S&P500 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으로 여전히 높진 않은 주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안정적인 이익을 계속 뽑아내는 기업들은 밸류에이션이 네. 조금 높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저희가 마스터카드, 비자 이 둘 중에서 왜 마스터카드냐라고 좀 비교를 해보면 비자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 내 비중이 조금 더 높잖아요. 네, 맞습니다. 매출 비중 봤을 때. 근데 그렇죠. 마스터카드는 해외 비중이, 쪽 비중이 높다는 점. 네. 그래서 조금 더 마스터카드가 실적 성장폭이 네. 좋을 것 같다라고 저희는 보고 또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또 저희는 포인트로 네. 잡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토데스크인데 이거는 아마 좀 보시는 분들이 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어떤 기업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도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오토데스크는 흔히들 아시는 CAD 소프트웨어를 이제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CAD 소프트웨어랑 이제 건설 도면이나 빌딩 도면을 컴퓨터로 제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예요. 설계도를 그리는 기업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최근까지 그런 건설 소프트웨어를 대표적으로 판매하고 있고 또한 애니메이션 제작 소프트웨어나 이런 다수의 소프트웨어를 제작해서 이제 구독형으로 이제 제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프트웨어를 서비스 구독으로 제공을 하면서 이익 성장을 꾸준히 사실 이루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제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 기반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깔지 않고 데이터 센터에 깔려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원격으로 이제 쓰는 맞습니다. 원격을 쓸 수 있고 동시에 네. 다수가 접속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넷플릭스처럼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효율성을 많이 높였죠. 사용성도 높이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두터운 고객층과 그리고 신규 수요 마지막으로 높은 시장 CAD 시장 점유율에 기반한 장기적 성장을 꾸준히 이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토데스크의 실적을 간략히 설명드리면은 최근 2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모든 소프트웨어 부문이 매출이 성장했고요. 영업 마진 또한 전년 동기 대비 4.7% 포인트. 4.7% 네, 굉장히 높게 오른 거네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이다 보니까 비용 증가나 이런 공급망 그런 거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인프라를 깔 때는 많이 돈이 들어갔지만 그 이후에 이제 유지하는 데는 네. 평소 대비해서 조금 더 낮게 맞습니다.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런 장점이 충분히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매출 성장에 기반해서 잉여 현금 흐름 또한 전년 동기 대비 약 32%가량 증가했고 이에 기반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 투자해서 저희는 앞으로 성장을 신제품이나 기술 개발 그런 것들을 좀 기대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 분기에는 2.5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도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가 상태도 말씀드리면은 또 성장력을 감안한 상대적 주가는 좀 저평가돼 있다. 저평가돼 있다. 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뭐 테라다임도 좀 같이 그냥 붙여서 네. 또 테라다임도 사실 많은 분들이 좀 모를 수 있으실 것 같은데 테라다임은 이제 장비를 테스트하는 그런 기계를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대표적으로 반도체 장비 테스트 기계가 있는데요. 불량 있는지 그런 거를 좀 검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좀 많이 시장 점유율을 갖고 판매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테라다임 같은 경우는 주목해야 될 점이 이제 로봇 산업에 뛰어들면서 로봇 판매가 로봇 쪽이 엄청난 거죠. 네, 제 로봇 하시네요. 최근에도 좀 네. 자료를 발간하게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로봇 산업에서 좀 부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종목이 다 리포트가 따로 다 발간이 되어 있는 맞습니다. 따로 발간도 돼 있고 저희가 이제 미국 주식 플렉스 촬영으로 영상으로도 따로 또 이제 찾아뵙고 있는데요. 테라다임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약간 공급망 이슈 그런 것 때문에 이슈가 있었지만 시장 예상치를 저희 상회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로봇 판매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실적을 견인했고요. 하지만 3분기에는 이제 공급망과 이제 이런 여러 말씀드린 경기 이슈들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는 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대로 장기 가이던스는 기존대로 유지하면서 장기 성장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주가가 조금 상승하면서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조금 높아진 감이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장기적 이익 성장에 따라서 그런 투자 매력은 존재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제 성장성 있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미래의 이익 성장성은 높을 거라고 보지만 현재 지금 주가는 그렇게 뭐 싼 건 아니다. 네, 싸진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판단되겠네요. 여전히 이제 장기적 그런 성장을 보고 그럼 이런 종목들은 네. 조금 이제 주가가 좀 뭐 금리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흔들려서 많이 빠진다 그러면 조금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때 타이밍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테슬라인데 테슬라는 제가 이제 자료를 발간한 종목인데요. 네. 뭐 워낙 이제 많은 분들이 테슬라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신데 네. 일단 뭐 공급 우려가 완화됐고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 주가도 상대적으로 저희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테슬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파시티브하게 쓰지는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네. 주가가 조금 비싼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네.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주가는 빠졌지만 이익 수준은 올라간다면 이거는 이제는 밸류에이션 관점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저평가된 영역으로 이제 가고 있다. 저희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차량 가격을 거의 한 25에서 30% 가까이 인상했어요. 많이 올렸네요. 많이 올렸죠. 네. 인플레이션이 이제 아무래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 차량 가격 인상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서 마진을 조금 이제 가져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상해 공장 셧다운에도 차량 인도를 거의 25.5만 대 정도를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는 27% 정도 넘어갔고 그리고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금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2022년에는 잉여현금 흐름이 거의 두 배 정도 성장 예상이 되고 있고 전기차를 많이 만들고 있어서 전기차만 놓고 봤을 때는 테슬라가 그렇게 우월한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제는 좋은 차들 좀 나오고 있는데 네. 하지만 이제 자율주행 더 넥스트 라운드라고 하죠. 더 이제 우리가 그래도 왜 테슬라를 보냐 하면은 이제는 자율주행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계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래 사업은 미래의 그런 성장성은 자율주행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이 자율주행 시장을 또 리딩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네. 특히 뭐 풀 셀프 드라이빙 베타 버전을 북미 드라이버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고 뭐 오토파일럿 기능 이런 것부터 지금 재출시를 하면서 저희는 이제 자료에는 자세히 써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익 성장성 반영한 주가도 테슬라는 저희는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종목은 이제 스타벅스인데 저희가 스타벅스가 그동안 주가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었죠. 네, 근데 맞습니다. 최근에는 또 이제 좀 좋은 모습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분기에서 중기 실적 당시 발표를 보면은 중국 락다운으로 인해서 중국 매출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지역 매출이 크게 성장하면서 실적을 견인했고 시장 예상치 또한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스타벅스의 매장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하지만 반면 단기적으로 지금 인프라 투자를 예고했습니다. 이런 올해 하반기 인프라 투자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이익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그러나 향후 중장기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비록 스타벅스 같은 경우 주가 멀티플은 시장보다 높지만 동종 기업, 맥도날드나 이런 기업들과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결과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좀 쉽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종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걸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어서 1, 2, 3부로 좀 나눴죠. 네, 맞아요. 2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어서 종목 분석을 해드릴 건데 1부의 자세한 내용은 또 저희 KB 리서치 검색창을 보시거나 유튜브 링크를 또 참조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